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시는 그 금대봉의 야생화 그리고 아버지는 광부였다, 검은 땅 우음에서다, 아버지의 그늘 이후 갤러리 브레스의 넥스트 제네레이션 기획전으로 오늘 전시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그 선탄포 전시를 찾아주신 내외 기빈지 여러분들 큰 박수로 전시를 시작합니다. 우선 저기 그 갤러리 무대 속에 넥스트 제네레이션 기획자이신 김남진 선생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작년에 이어서 계속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저 나이 불문, 장르 불문 해가지고 우리말로 굳이 얘기하면 차세대 뭐 하진 주자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이번에는 그 박근문 작가 이제 선탄부가 하는데 뭐 본부 아시겠지만은 기존에 그런 흔히 막장 작업한 사진과 달리 이제 여기서 주인공도 한번 오셨지만도 좀 이런 힘든 작업 과정을 촬영하시는 분도 어차피 고생하는 거고 물론 일하시는 분도 더 힘드시겠지만 그 어려운 사진 과정 촬영 장면을 45이기 때문에 여기 한절 시간 좀 있나요? 이거 한절 읽어도 되죠? 네, 괜찮습니다. 박병문의 사진은 2인칭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의 사진에는 저만치 있는 사진가가 대상화시켜서 냉정한 시선으로 관망하는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항상 아버지와 나와 함께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야 할 낯익을 사람들, 바로 당신이다. 그로하여금 사진기를 들도록 만들었던 그 모티브가 타인을 향한 시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이 연예인. 이것도 받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 카지발 대통령입니다. 제가 그 강북 프로젝트 정도 지금 이렇게 네 번째 선탄부를 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작업 공정 공정 하나하나마다 다 뭐 쉬운 거는 없었지만 이 하나하나 하면서 저도 많이 좀 배우고 그리고 이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전에 어렸을 때 그 몰랐던 이분들의 그 노가 같은 그 상 같은 거를 이제 제가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업하면서도 저 자신도 굉장히 뿌듯하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세 가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그 유일하게 그 민간 탄광이 지금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공동 탄광이에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지금 그 전에 그 한보 에너지 한보 탄광이라고 있어요. 그게 지금 폐광돼갖고 전자 지금 작업을 안 하는 상에 제가 그게 굴에 들어가서 그 폐광 막 지금 무너지는 그런 걸 제가 지금 담았어요. 담고 지금도 계속 작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이제 진폐입니다. 진폐 환자들은 제가 지금 안산에서 지금 찍고 있어요. 진폐 환자를 찍어서 그거를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는데 진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때까지 계속 이제 작업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 이게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완성될 때까지 제가 계속 작업을 계속 이어서 나갈 거고요. 물론 여기에 제가 이 사진 작업에서 제일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이 제 이거 집사람이 제일 많이 전파 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끝으로 보는 우리 저게 오은수 우리 여기 여사님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이 액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우리 오은수 여사님께서 물론 그 산산포를 여기 사진에 보듯이 이 분진과 그런 그 작업 그 환경이 그 예상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하는 모습이 제가 그냥 한켠이 그냥 좀 뭉클한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오늘
작업 사진에 그 주인공이신 그 선탄부 오은숙 선생님께서 축하하러 자리를 또 빛내주셨고요.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뭐 좀 말지면이 없고요. 뭐 제가 살기 위해서 한 일인데 어떻게 바쁘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선탄부 저 오은숙 선생님께 그 제가 이렇게 시를 넣어서 제 집사람이 시를 쓰고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서 하나 이제 증정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제대로 오고 자식들한테 밥으로 물려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